얼룩 제거제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맛있다. 지쳤어 이제 완전. 자 이게 대등아 유로피안 삶. 오 우리 밥을 좀 조금 만들까? 나 존 비누. 오 망했어요. 보이세요? 이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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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사 오고 쇼파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쇼파를 원래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저희의 그 3년간 여행만 다니며 사는 영상을 보시면 우리의 3년간 여행만 다니며 산 노하우, 가장 큰 노하우는 뭐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 미니멈. 딱히 필요하지 않으면 저희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소파가 있는데 너무 크고 좋은 거야.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낡은 소파니까 약간 더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눈에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얼룩을 없애보려고 요 닥터 베크만 얼룩 제거제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쇼퍼에 갔는데 이걸 구입을 했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다섯 군데 벅벅벅 발랐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한 다섯 배는 엉덩이 좀 치워주세요. 영상 찍고 있잖아요. 아 예. 나 일하고 있잖아. 다섯 배는 큰 얼룩이 빡빡빡 원래 얼룩도 없었던데도 막 발랐단 말이에요.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래. 그랬더니 지금 완전 망했습니다. 아 뭐 하고 있어? 소파 재고 있습니다. 소파 왜 재고 있습니까? 혹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소파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거 너비도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너비도 넓고 굉장히 큰 소파라서 되게 편하고 마음에 드는데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베를린에서 부다페스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오늘은 저희가 이케아를 한번 가보겠다. 카우치 사러. 아, 카우치를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사실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 쓰는 데나 최적이 지나 이거 드루노우리죠. 항상 드루노우잖아요.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얼룩이 너무 많이 생겼고 해서 카우치를 한번 보자. 아 근데 이 얼룩은 우리 얼룩이 아니야. 화학약품 얼룩이잖아. 우리가 여기다 뭐 오줌을 싸거나 뭐 커피를 얹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는 더 깨끗해. 얼룩이지만 그 스팟은 더 깨끗한 듯. 아무튼 이케아를 한번 가봅시다. 다른 것도 좀 구경 좀 하고. 램프도 사야 돼. 네. 갑시다. Vamos. 지하철 2번 라인을 타고 종점까지 왔어요. 이케아에 가보려고. 이케아는 근데 신기한 건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근데 우리에겐 신기해. 왜냐? 우리는 이케아를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먹었으니까. 여기가 페스트 쪽에서는 이제 이 지하철 2호선의 끝자락인데 부다페스트가 조금만 외곽으로 나와도 바로 굉장히 한가해져요. 그 센터만 조금 번잡스럽고 그지? 근데 여기는 되게 번잡한데? 여기는 근데 번잡스럽고 저기 되게 큰 쇼핑몰들이 많다. 신도시네요 여기는. 부다페스트가 지금 무슨 프로젝트 막 이래가지고 아파트 신지구 개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를 가면 큰 쇼핑몰들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신세계네 막 이런데 지금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는데 나중에 저희가 차차 하나씩 좀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어떻게 다 채우려고 지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대단지에 어제도 하나 찾았잖아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구지구 강가 가서 오 이런 데도 있었네 그러고 찾았는데 우리 옆지구 뭐 13지구 구지구 뭐 12지구 다 엄청나게 지금 그 주택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골든비자를 노리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대규모로 엄청 됐더라 제품들을. 계획한 대로 일단은 이케아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슨 기차역이다 기차역 그지? 여기서 아마 또 외곽으로 출발하는 기차들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 여기 무슨 볼링펍? 시네마도 있고 여기 핵심이네요. 여기도 극장도 있고 뭐 엄청 많고 그리고 나는 요게 이쁘더라. 부다페스트에 이 가판대에서 책 파는 거 퀸이브 벤트 이런 게 많더라고. 어디가 이런 많더라고. 게 많아요. 책 보면 450포린트 뭐 정도 되는데 저 느낌 프랜차이즈인가?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그치? 오전에는 날씨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늘쩍늘쩍 거리다가 지금 오후에 1시에 나왔더니 흐려져 버렸어. 부다페스트에 많이 아직은 안 오시니까 오면 대부분 이제 관광지 센터만 보고 가시잖아요. 당연하지. 뭐 이게 다뉴브강을 끼고 굉장히 그 3대 야경을 자랑하는 그쪽 보고 가시셔서 핵심 관광지. 이쪽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다페스트 내부는. 와 이케아는 왜 이렇게 커? 이케아는 항상 공장용 쇼룸이 있으니까 크지. 자 이케아 가볼게요.
오늘이 금요일이라 사람 좀 많겠다. 우리는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최단기간 합시다. 최단기간 힘드니까. 근데 핫도그 두 개에다가 저거 하나 같이 주는 게 990포인트면 엄청 가격이 괜찮네? 너무 싸네? 그치? 핫도그를 주문했어요. 저기 가격은 990인데 왠지 모르지만 1100이 넘었어. 뭔지 모르겠어. 왠지 도전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뭐가 더 나오니까 올라갔겠지 뭐. 뭐 꽁으로 돈을 가져가진 않았겠죠. 자, 기다려봅니다. 자기 거 카드 좀 보여줘봐. 요즘 제가 많이 이용하는 카드는 하나 트래블 로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환율이 100% 우대여가지고 제가 월럿도 있고 로그도 있는데 월럿은 포인트는 환율 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쓰는데 엄청 편해요. 뭐 나왔다. 협찬 받았어? 아, 그래서 협찬 받은 건 아니고 유료 광고도 아니고요. 그냥 쓰는데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협찬 해주셔도 괜찮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거야? 땡큐. 오. 아, 왼쪽이 캡처. 아, 오케이. 핫도그가 두 개인데 음료를 하나밖에 안 주잖아. 두 번 먹어도 되기 때문인가 보다. 컵만 있으면. 배주스 먹을까요? 오우. 여기 앉자. 무지한 리필이야. 제가 이케아를 처음 와봤습니다. 좋네요. 음료를 계속 갖다 먹을 수 있잖아. 아, 베간 핫도그. 고기가 들었지만 이거는 모양만 고기지? 페이크 고기다. 이 안에 머스타드와 케첩이 이미 뿌려져 있네요. 뭐 머스타드하고 케첩이 들어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소시지는 베간이라서 맛이 없다. 역시 베건은 맛이 없다. 저기 가게에서 하는 그 비엔나 소시지. 비엔나 소시지 같은 그거네. 근데 너무 맛이 없다. 비건이라. 이게 비건이야? 응. 아무튼 음료수도 무한 리필인 건 감동적이다. 하지만 맛은 그냥 시원한 맛에 먹는다. Follow the number. 이케아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잘 돼 있으니까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 아, 이런 거를 좀 놓으면 좋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색깔이 다르죠? 노란색도 이쁘네. 이 색깔. 연노랑색 이걸 사야 되겠어. 이건 지금 3인용 베드거든? 근데 우리는 4인용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가 길이가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 와, 이거 넓이가 우리 거 정도 되네. 엄청 깊다. 50만큼,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좀 넘어. 원래 소파가 비싸. 원래 큰 소파는 뭐 2, 300 줘야 되니까. 요것도 아까랑 비슷한 거거든? 여기 이제 소파가 많이 있어. 근데 우리 것 같은 막 큰 소파가 없다. 다 좀 작다. 그럼 그걸 어디서 쓸까? 아까 그거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빠지죠. 소파 베드로. 그래서 유럽 애들은 그 친구들 많이 집에 재워주잖아. 원베드룸 사는 애들은 이렇게 소파를 빼서 소파 베드로 만들어서 밖에 손님을 또 재워주는 거. 이건 뭐야? 근데 되게 안정적인 느낌인데? 솔직히 어떻게 캠핑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아. 요렇게 이만큼만 빼서 요렇게 소파로 쓰기도 하고. 소파 베드를 항상 놓더라고. 거기 아니면 밑에가 다 수납 공간이야. 여기는 대부분.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옷방, 무슨 방 따로 두지 않고 수납을 다 안으로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런 게 있는데? 밀바드? 아쿠아? 그래요. 제가 이런 거 뿌려가지고 망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작은 방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답답하시다면? 대기방. 아이디어를 좀 얻어 놓은 겁니다. 기억자 공간이 있으면 이런 거를 넣는 것도 괜찮은데. 사실 소파가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딱히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가격도 뭐 그렇게 싸지도 않아. 아, 150만 원 정도? 아, 근데 딱히 그렇게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폭이 너무 좁아. 다 이게 너무 얇아. 손잡이가. 이제는 디스플레이 룸은 거의 봤고 이제 이렇게 디스플레이 룸 끝이고 이제 여기서 봤던 걸 여기서 보이면 잽싸게 주워야 되는 거야. 지쳤어? 지쳤어, 이제 완전히. 저희가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힘들어. Thank you, bye. 자, 오늘은 한 개 샀어요. 간단하게 우리 목적 트롤리를 하나 사고 나머지 짜실짜실한 걸 좀 샀는데 이케아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뭐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100포인트씩이라 다 비싸요. 그리고 이케아가 우리 집에서 멀어요. 멀고 비싸고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케아에서만 봤던 이 트롤리만 사고 나머지는
굉장히 싼 것들 위주로 몇 개 사고 나머지 냄비랑 이런 거는 동네에서 그냥 사자. 지하철 한 번? 트램 한 번?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배송 서비스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들고 갑니다. 이게 진정한 유러피안 삶. 이게 진정한 유러피안 그룹. 저희는 여기서 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들고 갑니다. 아, 근데 카우치는 이거 쓰자. 이거 좋은데. 이렇게 편한 아니. 매우 오랜만에 헝가리다운 부다페스트다운 곳에 가보자. 저희가 너무 헝가리답지 않은 곳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다페스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저런 건 뭐? 모닝 커피 한잔 마셔볼게요. 짜잔. 자, 여기는 저쪽은 엘리자베스 브릿지 되겠습니다. 이케아에서 갔다 와서 이제 들고 오느라 고생을 좀 했잖아. 그래도 부다페스트 어떤 점이 좋냐? 이렇게 한 느낌. 집에서 2-3분만 나가면 한 5분만 나와도 이게 멋진 뷰. 아직까진 질리지 않았어. 좀 더 있으면 질릴 수도 있지. 바다는 전혀 안 질려. 여기는 이제 엘리자베스 브릿지가 있는 곳인데, 저기 보시면 여기 똑같은 빌딩이 있어요. 요거 이게 쌍둥이 팰리스였대 예전에는. 똑같죠? 그래서 예전 사진을 보면 엘리자베스 브릿지가 지금은 저렇게 약간 모던한 느낌인데 굉장히 달랐더라고. 근데 그때가 훨씬 멋있긴 했어. 지금은 이제 브릿지는 새롭게 바뀌었고, 이 두 개는 버려졌었대요. 몇십 년을 덤프. 완전히 그냥 폐허처럼. 주인 없는 채로 버려졌다가 지금 얘가 마틸든가 이름이 그렇거든요. 호텔. 얘는 지금 호텔이 됐어요. 터키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엄청 멋있는 호텔이 돼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누가 맛있는 거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두 달 전에 갔었나? 엄청 좋더라고요. 와, 진짜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루프탑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저 1층에 있는 카페는 옛날 거를 그대로 살려놨대요. 그래서 저 카페는 저희가 나중에 가보려고요. 얘는 아직도 주인은 나섰다고 했어. 누가 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몰라. 누군가 샀대요. 근데 아직은 쟤는 이제 시작하지 않았어요. 쟤는 아직은 그냥 버려진 채. 그래도 너무 멋있죠. 밤에 보면 정말 멋있는데 지금은 낮이라 똑같이 보인다. 요 건물도 되게 멋있잖아. 요것도 무슨 팰리스 아니었을까? 요 건물도 엄청 멋있어. 이 주민 다 그래. 여기가 몇 지구죠? 여기가 5지구. 5지구가 좀 비싼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제 아시아 분들 오시면 현대적인 건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사실상 유럽 애들이 선호하는 건물은 이제 한 200년 정도 된 거, 층고도 높고 굉장히 이제 멋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선호해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선호한 게 아니라 군인 애들이 엄청 싹 고쳐가지고 사는 거를 선호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죠. 그렇죠. 낡은 채로는 못 사니까. 근데 이제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런 건물이 오히려 요새 건물보다 훨씬 튼튼하대요. 동으로 지어가지고 그런 걸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 살아. 그런 거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오늘 부다페스트는 상당히 추워요. 오늘 지금 날씨가 2도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한파가 맞습니다. 아, 이거 한파지. 모든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게 추운 거예요. 왜냐면은 겨울에 보통 한 7도에서 10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0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한파야. 이거 너무 추운 거고. 또 이제 한국하고 좀 다른 건 축축한 추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뼛속으로 소요되는 축축한 추위다. 이거는 오늘 상당히 추운 날이에요. 나 근데 이 정도 날씨면 겨울에 유럽 잘 만해요. 아, 요 거리는 여러분이 이제 부다페스트 오시면 바치거리 많이 가십니다. 바치거리. 바치거리가 이제 쇼핑몰이 쫙 있는 명동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가이드북에도 다 나오고 그 근처예요. 그 근처인데 그 바치거리에는 사실상 관광객이 너무 많고, 이렇게 조금만 뒤로 오시면 훨씬 이렇게 코지하고 좀 고즈넉하게 예쁜 거리를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겨울이잖아요. 나무가 요 모양이죠? 을씨년스럽죠? 돌기둥이죠? 을씨년스러워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진다. 굉장히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봄까지. 그렇죠? 저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왜 이 동유럽에 있느냐. 이것도 지금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 주 말에는 저희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초콜릿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초콜릿 봐봐. 사갈까? 200g 어때? 조금만 사봐. 어떤 거? 다크? 다크가 낫겠지? 다크. Hello. See ya. See ya. 초콜릿 이게 딱 이거 그 정도. Yes, please. Okay. Yes. 이게. Okay. Is this handmade chocolate? Yes. Everything here. What was that? 한 100g 정도 되나 보다. Nice. 근데 not many people in the street. Cold. Because it's cold. Very cold. Yes. 아, 얘가 너무 이쁘다. 그저 앤틱하게. 나 좀 씹.
Kas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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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제 초콜릿 사버렸잖아. 이게 얼마냐면요. 1480포린트니까 6,000원 정도. 비싸네요. 맛도 있어요. 언니 맛은, 말로는 수제다. 수제다. 네, 바치거리에서 한 블럭만 뒤에 오시면 여기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길인데 요새는 좀 안 나왔어요. 저희가 집 정리하고 또 베를린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때? 맛있어? 코코아 함량 짱? 와, 미쳤네요. 맛있네요. 아,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되게 좋다. 계속 비 오고 좀 흐렸거든요. 아,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오지구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맛있는 초콜릿 발견해가지고. 아, 아까 날씨 얘기하고 있었구나.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여기는 그렇게 뭐 아주 많이 춥진 않지만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갑니까? 더 추운 바르샤바로 갑니다. 아, 바르샤바 안 가. 추워. 지금 이쪽에 이제 유럽 거는 이번 주 다 한파인데 또 바르샤바를 가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예전의 올드 부다페스트. 어, 건물들 봐. 이 건물들 봐봐. 어우, 미쳤어. 이런 거 봐. 여기 봐. 저기 안에 저거 사나 봐. 고쳐가지고 불 들어왔잖아. 오, 저거 모퉁이 집은 또 크기도 클 텐데. 와, 멋있네. 와, 이 건물들 봐봐. 진짜 여기, 와. 여기는 오지구는 관광지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고쳐진대고 다른 데는 오래된 건물들이 외관이 막 다 떨어지고 이런 데 많거든요. 그치. 와, 이거 봐. 조각 봐. 이렇게 건물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감성이 좋아요. 이제 좀 귀찮은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한국에 비해서는 엄청 많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있으면 이런 감성도 좀 무뎌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때는 봄이 된다는 거. 봄이 되면 또 부다페스트가 아름답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질릴 때쯤 되면 봄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어요. 와, 저기는 조각상들이 하나씩 지키고 있네. 와, 여기 멋있다. 저희가 좋아하는 카페를 하나 갈 건데 커피 맛도 나쁘지 않고 센터에 있음에도 가격도 나쁘지 않고 카페 가세요.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 여기도 앉아야 되죠. 원 케이크 캐럿 케이크 앤 원 카푸치노 앤 원 아메리카노 플리즈. 여기 커피 가격이 보시면 카푸치노는 890포린트고 큰 건 1140포린트예요. 카푸치노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센터인데도 890이면 창가가 되게 예뻐서 이 사람들은 겨울에도 좀만 해놓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따뜻한 커피 마시는 것도 많은데 되게 운치 있더라고. 여기 아주 밖에 카푸치노 좀 작은 걸 시켰고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요렇게 다 해서 1970포린트를 계산했어요. 아, 오늘 첫 커피입니다. 로스팅을 시켰지만 그렇게 많이 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크 로스팅이 다른 데에 좀 일반 로스팅하고 비슷한 느낌. 일반 로스팅은 굉장히 연하고 다크 로스팅 정도도 시켜야 되고 다크 로스팅 주가 일반 로스팅 주가 물어보는 커피 정도는 돼야 좀 더 맛있어요. 맥 좋다. 아침이니까 길도 가까운데. 자, 오늘부터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무엇을 사왔겠습니까 여러분. 짜잔. 헝가리요? 첫걸음 책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라에 있으려면 그래도 1에서 10 정도는 알아주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언어를 해주는 게 당연한 예의입니다. 저 올해 보부 헝가리어를 1년 안에 마스터를 하겠습니다. 이때 문법책을 이걸 한 3번 볼 거야. 우리 기초, 성문 기초 있지? 한 3번 볼 거야. 성문 기초? 굉장히 옛날 사람이시네요. 저희도 여기서 헝가리어를 좀 기초,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물론 말해놓고 대답은 알아들을 수 없어. 대답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단어 정도는 알아들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 나라에 머물 때. 그래서 첫걸음을 해보겠고.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지병이 있습니다. 작심삼일병.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 몰라. 하지만 작심삼일이 10번 모이면 한 달이고 그것이 또 12번 모이면 1년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작심삼일 한 지 또 한 일주일 지났거든요. 또 새로운 작심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재능이 있어. 언어 재능이 있어. 언어 재능이 있어. 말이 많잖아. 말이 많잖아. 그래서 웬만한 언어는 바로만 스텝을 그리고 대화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을 잘 안 한다는 거. 시작을 안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아마 몇 개를 보면 깜짝 놀랄걸?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제 작심삼일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팔로우 해주세요. 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저를 채찍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그만둔 거 아니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헝가리어는 아무 적이 쓸모가 없다. 왜냐, 헝가리에서만 딱 쓰니까. 맞아. 왜냐면 이제 호환이 안 돼, 호환이. 카다모테 프랑스어는 아프리카 나라도 좀 쓰고 쓰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스페인은 남미. 그리고 독일어 같은 경우도 그 독일어권이 있잖아.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스위스도 어느 파트는 스위스. 독일어를 쓰고. 그래서 이게 통하는 게 있는데 헝가리어는 진짜 헝가리에서만 쓰니 공부해보려고 하다가도. 동기부여가 안 돼. 한타가 오는 거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하긴 하는데 또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영어 같은 거는 여러분 요즘은 영어는 한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돼요. 해야 당연한 거고 못하면 이상한 거고 이렇게 됐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거의 쓰는 일이 없지만 사실 이제 남미로 여행 간다 그러면 남미는 대륙 전체가 브라질만 빼고 다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당연히 그냥 스페인어로 물어봐요. 영어를 먼저 물어보는 게 스페인어가 너무 당연한 거야. 헝가리어는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헝가리에 와서 헝가리 말을 한마디로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특해해요. 이거 이놈다라 기특해한다. 우리나라 말 한다. 굉장히 가산점이 된다. 네가 뭐 캐스너블 했어?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뿌듯한 게 좀 있어요. 예측을 하시겠죠. 제가 이제 영어도 좀 손을 댔고 스페인어도 손을 댔지만 다 작심 3일로 끝이 났다. 그러니까 헝가리어도 작심 며칠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볼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여러분들 댓글로 채찍질을 해주세요. 그렇게 채찍질 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해. 그리고 자꾸 구독 취소하지 마. 왜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를 일단 빠지고 시작을 하냐고. 영상은 뭐 새로운 영상 올리면 항상 마이너스 구독자로 시작을 해.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되게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신다고 한국으로. 가죠. 지금 4개월? 3개월 반? 자, 3개월 반 이제 머물다가 돌아가시는데 장단점 한번 시원하게 갑시다. 단점 너무 길게 말하지 마시고요. 저번에 충분히 말했으니까. 장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잠깐. 학을 띄우고 가시는 겁니까? 한국보다 덜 춥다. 아 맞아요. 한국보다 덜 추워요. 그러고 주변 여행을 가기가 쉽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참 좋죠. 비행기나 뭐 철도나 뭔지. 헝가리에겐 우리에겐 위즈웨어가 있으니까요. 아마 다음에 와서 이제 여유시간 정신력이 좀 더 있으면은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딱 좋은 시기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내 정신력으로 한 3개월, 2개월, 3개월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그걸 넘어가면은 불편한 점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다른 데로 가서 치유를 하고 또 오면 또 좋고 오면 또 좋고 나가면 또 들어가면 또 나가고 싶고 꼭 두 번째는 이제 막 그 행정적인 그 스트레스 이런 걸 다 해놨으니까 이제 알잖아 해놨으니까 알잖아 그것만 없어도 훨씬 뭐 그런 거 같네요. 한국에 갔다가 이제 봄에 돌아오시는 겁니까? 봄엔 와야죠. 그럼. 이제 꽃길만 걸으시면 되겠네요. 꽃길만 걸으면 되겠네요. 봄에 또 우리 다시 웃는 얼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만나. 조금 출출해가지고 뭐 좀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쇠고기국. 소고기국. 저기 독거남님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 굴라쉬를 먹어본 지 너무 오래됐다. 굴라쉬를 먹자 이렇게 했는데 짐은 정리하느라고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독거남님은 보내고 우리 둘이만 우리도 굴라쉬를 진짜 오랜만에 먹어. 그렇지. 굴라쉬가 헝가리 음식인 거 알아? 근데 동유럽에 굴라쉬가 다 있단 말이야. 다 있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라하를 더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프라하에서 굴라쉬를 먼저 접하는 거야. 그렇지. 사람들이 체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 나는 뭐가 진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건 헝가리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헝가리는 굴라쉬는 우리 건데 사람들이 다 체코 건 건 줄 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인은 모르겠습니다. 누구 건지. 아무튼 내가 먹어보니까 다 헝가리 굴라쉬가 헝가리 굴라쉬가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람들 이게 겉에가 이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재즈 빠더라.
어, 사람도 있어. 여기가 재즈바, 재즈바. 그래서 여기서 라이브 공연도 하거든요. 재즈바인데 여기 굴라시가 맛있어요. Get the goulash, Kirek. The wine machine. Not red wine. Okay, would you recommend any good Hungarian? These are all Hungarians. This is from Saksad, Marlow. It's really good. 이제 밤에는 라이브 하는데 재즈 라이브도 되게 좋고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랩을 라이브 했어요. 헝가리안 랩.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양 많이 좀. Thank you. 양 많은 거 보세요. 나 굴라쉬가 나왔어요. 얼굴 좀 들어봐. 여기는 이렇게 매운 고추 먹습니다. 아시죠 헝가리도? 이건 치프스 파프리카 매운 고추를 주고요. 굴라쉬를 아까 말했듯이 저희도 여기서 많이 먹진 않고 관광객 모드잖아요. 오늘은 날씨도 좀 춥고 조금 굴라쉬가 먹고 싶네. 아니 근데 그거보다도 독거남님이 가기 전에 굴라쉬를 먹고 싶다고 했어. 근데 지금 스케줄 왔어요. 지금 집 정리하다가 늦어가지고 못 먹고 간 거예요. 저희끼리 왔어요. 뜨끈한 국물 필요하실 때는 헝가리에는 굴라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 때 그렇게 힘들진 않다. 내가 볼 때는. 오, 맛있다. 어, 빵도 나오기 때문에. 또 외국은 이제 빵이 밥 개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국하고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헝가리 음식 문화 연구가 가브리엘입니다. 진짜 내가 베리베리 굴라쉬 다 먹어봤지만 너무 맛있어. 양도 많아. 가격도 저렴해. 와인까지 줘. 아. 굴라쉬는 이렇게 보시면 고기하고 야채가 들어있는 스프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육개장하고 맛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뜨끈한 국물 드시고 싶으면 굴라쉬 스프 드시면 되고 빵이 같이 서빙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한 끼로 충분해요. 뭐 많이 드시는 분은 이거 먹고 또 메인 먹지만 한국인 양으로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고기 많이 들어있는 데는 진짜 갈비탕만큼 고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올 때 우리 여기에 우리 밥을 좀 두고 만들까? 밥만 햇반, 햇반. 어, 몰래 밥을 넣고 말하면 되잖아. Did you like it? 나 존 비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헝가리어가 대중적이지 않잖아. 한마디 해주면 되게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고마워해. 되게, 아, 우리 언어를 내가 아는구나. 고마워해. 우리 영어나 스페인 하잖아? 당연한 거야. 이건 고맙지 않아. 그게 한국 사람이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 하면 너무 신경 고맙잖아. 그러니까. 한국말은 대중적이지 않잖아. 한국말 어디 쓸데도 없는데 한국말 왜 배웠지?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양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아까 계획을 번복해서 2케이크 갑시다. 2케이크 갑니다. 자, 치즈케이크 나왔어요. 전 여기 음식을 대체로 다 좋아합니다만. 진짜 맛있는데? 내가 먹으면 어디 있어? 내가 또 치즈 전문가잖아. 김영희 치즈 정도는 아닌데? 되게 많은데 여기 되게 꾸덕한 치즈 되게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내 입맛은 딱이에요. 너무 달지 않고 딱 치즈 느낌만 나면서 생크림에 찍어 먹으니까 아주 좋아요. 아니 이게 크림하고 이거 뭐죠? 이거 블루베리잼. 블루베리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유럽 사리가 제가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만 막 녹록하진 않아. 막 되게 쉽진 않은데 저는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새로워서 너무 재밌고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이걸 이제 막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한데 이게 또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짐이 저는 좀 싫거든요. 익숙해짐이 좀 지루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 이질적임을 즐겨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 골라씨 치즈케이크 플렉스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바르샤바. 오늘 영화 내려갔다니? 엄청 지금 유럽 되게 추워 이번 주에. 근데 굳이 더 추운 바르샤바 가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신발 많이 신기 신었다. 마음에 들어요? 나 솔직히 이거 마음에 들어. 아디다스 이거 세이나는 안 살래요? 저게 두 배도 넘는데 지금 뉴발란스가. 이게 두 배 넘잖아 가격이.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